안녕 뮤들 제이뽀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위드미를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겟레디위드미를 많이 안 찍는 이유가 겟레디위드미는 썰을 풀어야 되잖아요. 썰을. 사실 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그렇게 특별하고 드라마틱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까먹어. 아무리 빡쳤던 일이거나 이건 대박이야, 이건 분명히 겟레디위드미에서 풀어야 돼 했던 일들이 있었어도 까먹어. 귤이나 까 잡술게요. 유튜버로서 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 아무튼 겟레디위드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다이어터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코코제로. 쿠팡에서 파는 거거든요. 코코팜 같은 음료수인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12칼로리 밖에 안 해. 겟레디위드미를 하기 전에 일단은 얼굴이 겁나 부어있으니까 붓기를 빨리 빼야 될 것 같아. 제가 저번에 SNS 광고템에서 보여드렸던 Q&D 턱에 끼는 거, 이거 사용하기 전에 젤을 발라줘야 돼. 오늘 모자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머리 헤어스타일에 그렇게 욕심이 크지 않아 오늘. 아무튼 이거 Q&D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당장 저번에 올라갔던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거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누가 나보고 뷰티 유튜버라 했니? 뷰티 유튜버 맞거든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우스꽝스럽다고 저 떠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리세요. 이거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자동으로 트월킹 되거든요? 아, 수치스러워. 아, 욕나. 이거 하면서 메디큐브에 더마샵 모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붓기가 싹 풀려요. 아니, 글쎄 딸랭이가 포도를 놓고 갔네? 엄마를 다람쥐로 하나?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붓기가 조금 풀린 것 같죠, 여러분? 아닌가? 아, 근데 나 여기 너무 허여멀건하다. 잠시만요. 짜잔. 오늘 리버줄 티셔츠, 배드블러드 티셔츠고요. 벨벳 재질의 옷이에요. 분명 3월인데 아직까진 좀 추운 것 같아. 이렇게 벨벳 재질의 옷을 입어줄 겁니다. 왕! 왕 큰 모기가 나를 물었어. 그러니까 옷 보여주려다가 갑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율동해봤어요. 오늘 저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수족관이라는 식당을 가거든요. 해산물 위주의 음식을 파는 그런 술집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자주 애용하는 해산물 주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술 먹을 때나 외출할 때 이렇게 해산물 음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픽 맛집들이 몇 개 있어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 DM 주십시오. 제 해산물 맛집은 문을 안 닫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이거 하나 소개해줘야겠다. 연작의 전촉 컨센트레이트. 속건조 해결해주는데 왓다인 앰플이에요. 이거 샵에서도 많이 쓰는 앰플이라고 하더라고. 베이스프랩도 제가 진짜 잘 쓰잖아요. 걔는 베이스 제품군으로 빠진다면 얘는 스킨케어 쪽인데 화잘먹 탑 오브 탑! 얘는 너무 좋아. 요거는 닥터벨머 시커 립커버리 크림.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싶은 분들은 약간 요런 보습크림 발라주잖아요. 솔직히 수딩크림이나 가벼운 크림들 잘 못 쓰잖아. 물론 막 고영량 크림은 화장 전에 절대 못 쓰고. 근데 이런 약간 보습감이 쫀쫀한 제형의 수분크림을 사용하고 나서 화장이 잘 먹으려면,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꿀팁이지만 다이소 마 기름 중에 마! 이거 하나 사. 요거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유분기를 싹 없애는 거야. 이렇게. 이거 막 이러면 이렇게 겉에 유분이 샥 나온다. 그 립밤은 브루카시아 리추얼 립 모이셔밤. 화장 전에 도톰이 올려놓고. 자, 이제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대박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제이미포유가 유튜버 짬바 약 5년 만에 색조 제품 개발을 브랜드와 함께 해냈습니다. 이아와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4월 8일날 태어나는 내 새끼들 바로 얘네입니다. 페이스도 너무 예쁘죠? 총 5가지 컬러인데요. 컬러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에스트라 더마 UV 레드 진정 톤업 선크림. 톤업 선크림 바르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또 글로우립 첫돌이잖아요, 미우들? 글로우립 첫돌이로서 얘도 글로우립입니다. 근데 찐득하지 않고 맑게 발색되면서 색감이 샥 예쁘게 올라오도록, 그리고 시간 지나도 광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예쁘게 차오르게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삐아랑 아무튼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제가 항상 외출 준비할 때 사용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컨실러 팔레트. 다크서클이며 밥티며 싹 다 1차적으로 가려줄 수 있어서 얘는 외출 전에 아주 손이 잘 가는 제품입니다. 얘를 좀 사용을 하고 허다다닥 쿠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겟레디위드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해명할 게 좀 많기도 했어요. 그동안 겟레디위드미를 뭐 특별한 일이 내 주변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얘기를 안 한 게 많죠. 그래서 미우들이 고맙게도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겨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할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미우가 저한테 오래 사귄 남자친구분이랑 교제 중이시냐고, 언니가 저번에 타로집인가 사주집에서 다시 재결합하게 될 거라고 막 얘기했었다면서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후에 진짜로 재결합을 살짝 하긴 했는데 신기하죠. 제가 한번 헤어졌었을 때 제가 타로집을 간 적이 있어요. 진짜 하여자 그 자체
문제다.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 지금. 아무튼 타로집을 갔는데 타로 선생님이 재결합을 할 거래요. 다시 만날 거래요. 서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얘기하면서도 너무 쪽팔려. 그때 당시에는 구남친이 너무 그리웠으니까 진짜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행복회로를 또 겁나 돌렸거든요. 웽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행복회로 공장 마냥 막 돌렸어. 사실 한 재결합도 얼마 못 가고 바로 깨졌어요. 역시나 재결합은 하는 게 아니었어. 같은 문제로 반복하며 싸우고 결국 이별이 답이더라고요. 바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 그분과는 깔끔하게 이별을 했습니다. 서로 아무래도 많은 걸 공유한 사이인지라 친구로 지내보자, 잘 지내, 연락 종종 하자 이랬는데 뭐 그런 거 다 헛소리였던 걸로. 다음, 전 연인과는 아무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특히나 그 사이가 깊었을수록 전 연인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그건 미련인 것 같아. 뭔가 내가 후에 만날 사람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솔로 생활을 엄청나게 잘 즐겼죠.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도 보내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별을 하면 이별한 직후부터 몇 주까지만 쫙 힘들고 생각나고 조금 이렇게 아려오다가 후폭풍은 전혀 안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가 아는 분이 갑자기 저랑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정윤아 넌 진짜 애가 괜찮은데 아무래도 너가 돌싱이라는 그리고 애가 있다는 조건 하에 좀 남자를 만나기가 너도 힘들고 만나기 까다롭겠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근데 내가 남자 소개시켜줄까? 이러는 거예요. 막 남자 만나고 싶은 건 아닌데 어떻게 소개해줄 건데?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또 갖게 된 거지. 알고 보니까 남자 50명을 소개시켜준 거야. 그게 바로 방송 커플 팰리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50명 중에 한 명도 안 걸렸어. 출연하셨는데 등장과 동시에 퇴장하신 제이미폴.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방송에서 나름 얼굴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조명을 잘 세려주셔서 어머 교양 있어. 아무튼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 커플 팰리스 나온 사람 맞고요. 거기서 했던 메이크업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제가 촬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업로드 할 수 있게 되면 업로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메이크업이 되게 잘 되긴 했어. 자, 이렇게 코 쉐딩 했는데 여러분 오늘 아이 팔레트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 이거 이번에 홀리카에서 새로 나온 신상인데 이거 진짜 예쁘더라. 이거 꼭 추천하고 싶어. 진짜 미우드라 이거 진짜 사야 돼. 이거 왜냐면 색깔 구성도 너무 괜찮고 일단 데이트 룩에 딱이야. 이 세 번째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야겠다. 색깔 너무 이쁘죠? 보이려나? 애교살에 깔아야겠다. 이 컬러랑 이 컬러. 이거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에. 이게 샥 올려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엄마! 나 방금 너무 자동적으로 엄마를 외쳐가지고 우리 엄마 달려오겠다. 옆집에서.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리고 사무실을 차렸어요. 나름 내 가짜 집이지. 저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 아시죠? 그 엄마, 아빠, 우리 딸내미까지 모두 다 맥시멀리스트예요. 하여간. 그래서 내 가족이서 저 본 집에 다 같이 옹기종기 살면서 제 촬영 장비 다 있고 저기서 촬영하고 막 제 화장품들 다 저기 있고 막 택배도 엄청 오잖아요. 저는 감당이 안 돼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사무실 겸 촬영할 수 있는 제 공간을 월세로 뺐어요. 일하는데 너무 행복해. 삶의 질이 올라갔다니까. 집에서 생활할 때나 요 촬영할 때나 이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서 아 잘했다 싶더라고요. 이 쉬머 섀도우 컬러 눈두덩이에 바를게요. 저희 집이 서울 외곽 쪽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기에 저 입장에선 되게 불편해요. 저는 또 서울을 거의 출퇴근하는 사람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인천은 너무 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사무실이랑 집을 다 그냥 옮겨버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또 왜? 통장이? 냉장고에 소주 있나? 아무튼 통장에 500원 정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서울로 못 가게 되었어요. 미우들 거기서 지금 500원 빌려주겠다는 멘트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돈 빌리는 사람 아니야. 500원 주지 마. 컬러 사용할게요. 이 컬러로 애교살 라인 싹 그어주고 삼각존 음영까지 샥 넣어. 언더라인도 쓱 그어. 오늘 모자 쓸 거거든요. 모자 쓰면은 사실 눈 위쪽은 아이 메이크업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자 쓸 때는 저는 눈 가로 길이 음영이랑 언더라인 음영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편입니다. 모자 써도 눈 화장을 한 것 같고 음영이 안 묻히고 눈도 길어 보이고 커 보이더라고요. 이 딥한 컬러도 좀 섞을게요. 음영 넣으면서 깨달았어. 저 허여멀건한 음영으로는 성이 안 차요. 저 같은 꾸꾸꾸러들한테. 눈꼬리를 길게 연장해버려. 눈 밑 애교살에 요거 노베브 에브리띵 요거를 그냥 샥 발라줘야 돼. 발라주면 또 애교살이 팍 생겨요. 이거 노베브 에브리띵이랑 이 팔레트 조합 괜찮다. 그리고 여기 있는 펄땡이 있죠? 이거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싹 깔아. 아 이거 팔레트 진짜 예쁘다. 친구들이랑 수족관 약속 취소해. 나 오늘 데이트해. 누구랑 해? 하
아이라인 후딱 그리고 속눈썹 붙여야겠다. 아우 시간이 없어. 아 그리고 미우들 나 MBTI 검사할 때 이제 ESTP가 나와요. 오마이갓. 근데 중고등학교 때 성격이랑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저는 ESTP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ENFP랑 반반 정도 비율이 나오는 전기차도 되고 휘발유차도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감성의 MBTI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반반이 치우쳐도 ENFP가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추구미를 생각하고 MBTI를 검사했을 때는 ENFP가 좀 치우쳐서 나오고 정말 제 친한 지인들한테 할 수 있는 제 편한 모습 위주 그리고 내 가족, 제 평소 가치관, 생각머리 이런 걸 가지고 진짜 가식 없이 MBTI 검사를 하니까 ESTP에 치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MBTI 검사는 근데 좀 모순이 많은 것 같긴 해. 16가지 유형의 그 60억 인구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정의를 할 수 있겠어. 아무튼간 저는 그렇게 요즘 나오더라고. 근데 너무 웃긴 거는 E랑 P는 죽어도 안 바뀌어. 아무튼 MBTI 검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 우리 딸도 빨리 커가지고 내가 빨리 MBTI 검사시키고 싶다. 근데 우리 딸이 지금 9살이거든요. 9살짜리가 조금 더 커서 MBTI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쯤에는 또 다른 뭔가 정확한 심리 유형 테스트 검사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컨텐츠에 이제 제 딸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신 부분 중 하나가 제 딸 이름인데 제 딸이 원래 이름 맞아요. 가온이었습니다. 원래는 태어났을 때 이제 성은 따로 있고 이름을 가온이라고 지어줬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지은 이유는 그 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순수 한글 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뭐 가온 누리가 뭐 세상의 중심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글로 나름 순수 한글에서 막 예쁘게 보이는 단어들을 다 뒤져가지고 막 전남편이랑 상의해서 지었던 이름이었는데 가온이가 유치원 들어가고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딸을 데리고 세상 밖에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애 이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물론 가온이란 이름은 어떤 분들한테 되게 예쁘겠지만 한국의 샤머니즘 이론상 저도 샤머니즘파예요. 아무튼 이름 공부하시는 몇몇 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도 계속 손녀 이름이 사주상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좀 몇 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또 팔랑귀로서 아, 애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아빠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또 모태 기독교시니까 손녀 이름 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신경이나 쓸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아빠가 저한테 먼저 와서 야, 정민아 애 이름이 안 좋댄다 야. 너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어? 진짜 바꿔 그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 아무래도 겁나 잘하는 오리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개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 동의하에 그리고 전 남편 동의하에 아이 이름을 바꾸러 갔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이서로 받아온 여러 이름 중에서 저희 딸아이가 골랐어요. 그 이름은 그걸 하고 싶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브 이서 저희 딸이 아이브 포카를 모을 정도로 아이브랑 스테이시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이브의 그 멤버 중 이서님에게 감명을 받아서 그 이름을 하고 싶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서한테 너 아이브 이서 때문에 그 이름 하고 싶었던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전혀 아니래요. 전혀 아니긴 엄마가 또 눈치가 또 싹 빨려든다. 너 이 영상 나중에 보면은 너 아주 깜짝 놀라 뒤집어질 거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꼭 이 영상 보기 바래. 아주 이불에 빵빵 차게 될 테니까. 지금은 언더 미트임 중. 아 그리고 최근에 커플 팰리스 방송 보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살짝 얘기만 하자면 저는 전 남편이랑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처럼 잘 지내진 않는데 아이 때문에 무조건 소통을 잘 하고 있고 아이 문제로 의논도 하고 있고 아이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딸아이가. 그래서 제가 춤학원을 많이 보내거든요. 영어 뮤지컬이랑 뭐 댄스 학원 이런 걸 많이 보내는데 그런 학원에서 이제 공연을 정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학예회 마냥. 그런 거 있으면 전남편이랑 전남편의 가족도 같이 와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항상 인사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혼해도 아이 정서상 일단 그 아이를 만들어 놓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부와 모는 아이 정서상 이혼하더라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아무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하밍 젤리 에어치크 블러시드. 이거 최근에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 중 하나인데 써보고 와 반한 제품 중 하나. 쿨톤 웜톤 상관없이 코덕이시라면 이거 꼭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말랑말랑한 제형인데 블러리하게 펴발라지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핑거퍼프 사용해서 블러셔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나 최근에 나트랑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베트남 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아무튼 거기서 굉장히
굉장히 빡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제 친구랑 그 베트남 여행을 간 건데 어디 가지? 하면서 막 서칭하다가 나온 데가 한국형 술집이었는데 감성주점 느낌이 살짝 그런 바이브가 풍기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거기서 진짜 베트남 분들이 서로 헌팅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저희 갔어. 가가지고 거기가 왜 한국형 술집이냐면 한국 안주를 팔고 한국 술을 팔고 이래요. 그리고 막 되게 시끄러운 한국 클럽 노래가 나오고 한국 가요 나오고 아무튼 재밌게 놀았습니다. 겁나 취했어요. 소맥타워 마시고 진짜 겁나 취했는데 마침 거기서 베트남 현지인 친구들이랑 너무 친해진 거야. 제가 또 파워 2로서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 베트남 여행 2일차를 넘어서 3일차에도 그 술집에 걔네들이랑 약속을 잡고 거기서 모였어. 만났는데 아니 글쎄 그 베트남 술집 문화가 점원이 와서 술을 시키면 술을 좀 따라주고 가는 문화가 있더라고. 옆에서 케어를 해주거나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 말로도 아무튼 그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랑은 막 팝팝으로 대화를 하고 이제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막 영어로 막 대화를 했는데 일단 그 술집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DJ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막 DJ가 노래 틀어. 막 테이블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중간에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평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말이면 막 나와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춤추고 논대요. 근데 그날은 평일이고 꽤 늦은 시간이라 춤추는 사람들이 없었고 스테이지가 텅텅 비어있는데 저희 테이블 맞은편에 누가 봐도 한국인스러운 남성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레즘이 문신을 하고 있었어, 온몸에. 근데 저는 누가 봐도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스타일링 막 이런 거 보고 솔직히 한국인은 한국인 알아보잖아. 저는 그냥 알아봤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 맞더라고요. 그 저희랑 합석했던 베트남 친구들 중 한 명은 게다가 그 술집에서 일하는 점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점원 중 한 명이 여자였어. 여자애였는데 아무튼 저랑 좀 말이 잘 통했거든요. 인스타 팔로우도 했어요 우리. 안녕. 아무튼 그랬는데 걔랑 무슨 말이 잘 통했냐면 그 한국인 남자 두 명이서 꼴값이셨어요 진짜. 거기 정말 그냥 술집이거든요. 클럽 아니에요. 술집이에요. 그냥 분위기가 그런 거지. 모든 테이블 중에서 그 둘만 우통을 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 술집은 약간 옆에서 점원이 케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한국의 그런 밤 문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 개념이 달라요. 그런 개념으로 점원이 붙어있는 게 아닌데 여자 점원을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막 껴가지고 막 이러고 술 먹이고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막 스테이지로 막 나가가지고 둘이서 막 괴롭히고 있는 거야. 둘이서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신났어. 막 센 척하면서. 진짜 저는 센 척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해요 하여간. 아무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 옆에 있던 베트남 여자인 친구 그 친구랑 좀 말이 잘 통했어요. 걔는 왜 저러냐 이런 것들. 걔는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팝팝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막 꼴값이다. 쟤네 못 쫓아내냐. 쟤는 한국인으로서 조금 미안하고 쪽팔리다 야. 진짜 미안하다 야. 뭐 이렇게 막 저는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괜찮아. 한국인들 여기 많이 오는데 더 수없이 많은 걸 봤어. 이러는 거예요. 한국인 까는 느낌 없어. 걔는 한국인들 너무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창피하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술집 매니저이자 드랙을 취미로 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매니저 친구가 영어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 한국에도 많이 왔는데 몇 명은 나한테 드랙 옷을 입었을 땐 모욕감을 줬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 커플이었대요. 한국인 커플. 남자가 자기 귀를 잡고 베트남 사람들은 다 미개하다. 한국인들이 최고다. 라고 술 취해서 얘기를 하더래. 내가 이 얘기를 듣는데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물론 약간 그런 분들은 진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인들 해외 나가서 매너 좋고 정말 처신 잘하시는 분들 다수고 더 많겠죠.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창피했어.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폴리카올리카의 슈가리스 하이라이터로도 쓰더라고요. 하이라이터로 얘를 써서 콧대 살려. 어 너무 이쁘다. 자 이제 립을 바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여드렸던 삐아를 싹 소개할 시간인데 컬러는 총 5가지로 뽑아왔어요. 1호 피치당, 2호 피그당은 뉴트럴 컬러입니다. 웜톤, 쿨톤 상관없이 예쁘게 바를 수 있고 쿨톤을 위한 3호, 4호, 포도당, 체리당 여름 쿨톤 제이미포유가 열심히 컬러 갈아채끼면서 진심을 담았던 컬러들 5호 다몽당 요거는 진짜 웜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삐아랑 지그재그 팀 내 웜톤 분들의 입술을 희생해가며 뽑아낸 컬러입니다. 일부러 요렇게 과일 느낌으로 이름을 뽑아낸 이유가 얘네가 입술에 쫙 발랐을 때 과일 시럽으로 입술 착 코팅한 듯 쫀쫀하고 촉촉해 보이게 광택을 연출해주고 입술에 발랐을 때
받았을 때 컬러감이랑 립이 되게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개발을 했거든요. 아무튼 플럼퍼 효과도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한 엄살꾼이라 절대 맵지 않고 절대 아프지 않아야 된다 엄청 우겼거든요. 삐아랑 함께 그 의견을 잘 맞춰가지고 은은한 플럼핑 효과로 샥 넣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발라볼게요. 입술에 오버립 연출할 수 있는 오버립 펜슬이나 쉐딩 스틱 같은 거 이렇게 입술 윤곽선만 샥 먼저 잡아줄게. 잡아주고 오늘 살짝 뉴트럴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오늘 뉴트럴 톤 컬러들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베란나 썼던 그 토끼어 립이 싹 생각나는 1호 피치당 이 컬러를 지금 이 짜글짜글하고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입술에 샥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 그냥 쓱쓱 바르고 민낯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도 있고 여러 메이크업에도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은은하고 청순한 데일리 컬러. 여기다가 피크당 컬러를 싹 발라도 예쁘거든요. 이게 입술에 올렸을 때 전혀 끈적이면 안 된다, 불편하면 안 된다, 발림성에 포커싱을 엄청 두었어요. 너무 예뻐. 살짝 생기돌게 해주죠. 정말 미우들 생각하면서 미우들 한 명 한 명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다섯 컬러를 다 뽑았어요. 진짜 아무튼 베트남 썰 얘기하면서 열이 확 받았다가 내 새끼들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눈깔에 생기가 싹 도네. 요거는 삐아 오버글레이즈 포도당. 요게 또 쿨톤들을 위해서 쫙 뽑아낸 컬러잖아요. 모브 플럼 컬러인데 되게 맑은 컬러라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쓱쓱쓱 바르기 너무 좋아. 사실 이 립이 매트립 바르고 위에다 싹 올렸을 때도 진짜 예뻐요. 아무튼 이거 단독으로 발라볼게요. 제가 이거 삐아 화보 촬영 당시 릴스를 찍었을 때 입술에 올렸던 컬러인데 이거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어. 쿨톤들을 위한 컬러죠. 그동안 올영 랭킹템 중 하나인 롬앤의 베어그레이프 아세요? 그 컬러감 좋아하셨던 모브 컬러 처돌이들 이 컬러 진짜 환장할 거예요. 내가 여쿨로서 또 제대로 뽑아온 체리당. 딱 얼굴에 형광등 켜주는 5종 중에 제일 색감 강한 체리빛 핑크 컬러. 이거 너무 예쁘죠? 초집 미우들 이 립은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마지막으로 웜톤 분들을 위한 자몽당. 되게 예뻐. 피치 오렌지 컬러인데 불그리 죽죽한 촌스러운 오렌지빛이 전혀 아니야. 봄브라이트 분들, 봄웜 분들 환장할 그런 컬러. 이게 자몽당입니다. 암튼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 피치당, 2호 피그당 이렇게 두 개 발라줄 거예요. 제가 그 뷰티 유튜버 요 일을 하면서 제품 개발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는데 글로우 립 개발을 어떻게 참아요? 입술 컨디션 너무 그린 날에도 진짜 예쁘게 발리는 립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발라도 오버립 연출 싹 가능하고 내가 삐아랑 해냈지 뭐야. 저 옷 갈아입고 올게요. 늦었어. 어머 더러워. 아무튼 요 티셔츠 안에 이거는 인스턴트 펑크 티셔츠고 요 안에 요 블랙업 화이트 캉캉 티셔츠를 매치했고요. 이렇게 화이트 니삭스를 입을 거예요. 다시 유행하는 뉴진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 팀버랜드 이렇게 신고 더 오픈 프로덕트 점퍼입니다. 스컬프터의 데님 가방 너무 이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모자를 쓸 건데 요거는 아월솔티 모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더보기란 안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우들. 오늘 겟레디 이듬이 좀 말 많은 제이미 포유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